요즘처럼 날씨가 좀 좋지 않을 때, 또 이제 환절기로 들어갈 때 2월 4일이 되면 입춘이거든요. 그래서 봄이 되기 전에 몸의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은 안쪽에 있는데 호흡의 리듬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때는 교호호흡을 좀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호호흡의 방법 중에 엄지손으로 오른쪽 코를 막고요. 왼쪽으로 10번을 마시고 내쉽니다. 마치 그 풀무호흡 하듯이 하시듯, 풀무호흡은 1초에 마시고 1초에 내쉬는데요. 지금 하는 호흡은 2초에 마시고 2초에 내쉽니다. 자, 10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코를 막고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에는 양쪽 코를 막고 숨이 깊게 들어가기를 기다립니다. 숨을 꾹 참는 느낌과는 다르고요. 숨이 들어가는 걸 기다립니다. 항문 괄약근을 조입니다. 반대로 내쉽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등을 바로 펴고 턱을 당기세요. 이제 양쪽 코를 막아보세요. 숨이 들어가기를 기다립니다. 반대로 내쉽니다. 다시 반대쪽 합니다. 하복부만 움직이게 합니다. 어깨가 안 움직이게 주의하세요. 마지막 멈추고 기다립니다. 그대로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숨이 들어갈 때를 기다리세요. 그대로 내쉽니다. 시작합니다. 있습니다. 반대로 내쉽니다. 지금 하신 것처럼 좌우하고 마지막에 운전 계속 복구하세요. 네. 마지막에 참고 그 다음에 오른쪽 10번 하시고 참고 왼쪽 10번 하시고 참고 해서 균형을 좀 맞추는 게 도움이 되고요. 지금 이거를 실시간으로 호흡법을 알려드리는 게 혼자 앉아서 호흡의 리듬을 맞춘다거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 방법대로 호흡의 패턴 요대로를 입춘까지 그러니까 환절기 지나는 기간까지 규칙적으로 아침에 새벽에 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그냥 교혹을 하시는 것보다 왼쪽을 좀 더 강하게 오른쪽을 강하게 뚫어서 안쪽 깊게까지 들어가게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물줄기를 똑 떨어뜨리는 방법이 아니라 마치 망치로 이렇게 숨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이 쑥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제를 말씀드릴 울컥 하고 올라오는 감정을 좀 조절한다거나 오래된 습관, 그래서 욕망과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때 내가 그거를 좀 잡고 가야 되겠다 할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소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식욕 조절이 좀 안 돼서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거나 또 너무 많이 잔다거나 너무 게으르게 늘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이 호흡을 시간이 날 때마다 지금 함께 한 몇 분 안 되거든요. 그 정도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손을 그 배꼽 아래 풀목 호흡을 하시는데요. 1초에 마시고 내쉽니다. 앞에 리듬이 잘 맞았으면 굳이 손을 배에 안 갖고 가셔도 되고 그냥 팔을 무릎 위에 얹어도 됩니다. 자, 숨의 리듬을 좀 지키기 어려울 때는 손을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만합니다. 어지러움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지러움증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좀 더 급격하게 하시고 좀 더 크게 마시고 내쉽니다. 1초에 마시고 내쉬는 시간도 지켜보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그만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지금 하신 풀무호흡은 앞에 하신 교호흡의 반 정도로 빨리 1초에 마시고 내쉬는데요. 혈압이 좀 높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감정조절이 어렵거나 우울증이 계속해서 올라오거나 짜증이 쉽게 나거나 할 때도 하고요. 특히 복부 지방이 많이 쌓여서 복부 비만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지금 같은 속도로 100번 정도를 반복합니다. 체내 점액질이 많이 쌓여서 비만할 때도 많이 반복합니다. 살을 좀 빼야 될 때는 100번씩 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자주 반복합니다. 어지러움증이 사라질 때까지 잠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는 많이 배출하는 기간이 되는데요. 그때 이미 체내에서 그 긴장된 부분을 다 풀고 마음에서도 좀 용기를 갖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마음의 벽과 부딪혀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그 마음의 벽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용기가 떨어지고 삶의 활력이 좀 떨어질 때도 하시고 노폐물을 배출할 때 그리고 생기를 좀 가득 담을 때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시고요. 손 바닥을 내렸다가 손 바닥 끝이 무릎 위에 얹고 배를 내리고 턱을 닦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만합니다. 혀로 입안 구석구석, 입안, 잇몸 안을 전체적으로 잘 닦습니다. 나온 생침을 세 번에 나누어서 삼킵니다. 어금니를 두드립니다. 입은 담으시고요. 나온 생침을 세 번에 나누어서 삼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상 바로 전에는요, 내면에 직접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오감을 제어하는 호흡을 하는데요. 귓볼을 당겨서 엄지손으로 귓볼을 막고 귓볼을 당겨 올려서 귀 구멍을 막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손으로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또 가립니다. 숨을 마셨다 내쉬면서 HUM, 훔 소리를 냅니다. 소리가 나게 합니다.
손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엄지손으로 이제는 귀 구멍을 직접 막으시고요. 자, 새끼손가락은 턱 아래, 네 번째 손가락은 인중에,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은 마모를 막고 두 번째 손가락은 눈꺼풀을 가립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뗍니다. 숨을 마십니다. 그리고 닫습니다. 숨이 들어갈 때까지 참습니다. 숨이 들어가는 시간을 기다리세요. 숨을 내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닫습니다. 내쉽니다. 마십니다. 기다립니다. 내쉽니다. 다시 마셔보세요. 숨을 닫습니다. 숨이 들어가는 걸 기다리세요. 내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닫습니다. 내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닫습니다. 내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내쉽니다. 마십니다. 내쉽니다. 편안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어딘가 여행을 갈 수 없거나 자리를 뜰 수가 없는데 뭔가 좀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고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가 없는데 좀 더 나만의 공간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완전한 이완을 원할 때 사무실에 앉아서도 좋으시고요. 집에서도 방 한쪽 현에 항상 호흡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처럼 몇 개의 호흡을 이어서 하게 되면 뇌신경과 중추신경 그리고 오장육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명상 전에 고요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명상하기 전에 반복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깊은 명상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포즈.